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두 번째 인천공항 국제공항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행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지난 한 6개월 정도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해외 나갈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을 좀 내서 바깥도 다니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멋진 광경도 그렇게 소개해드리고 그런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여행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3월 달에 마지막 여행이 미국의 애리조나 그리고 텍사스의 서부인 웨스트 텍사스 그 다음에 뉴멕시코 그 세 곳을 다녀왔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미국 서부의 초창기를 어떻게 사람들이 살았을까라는 부분에 궁금했기 때문에 물론 뭐 영화나 이런 걸 많이 봅니다만은 한번 여행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제법 긴 시간을 다녔습니다. 특히 서부 텍사스 같은 경우는 정말 가보고 싶었던 그런데 빅밴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여행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인간이 만든 구조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 풍광이 아름다운 그런 곳은 굉장히 오래 남죠. 저는 미국의 국립공원들을 여행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제 과거처럼 좀 자유롭게 살 때는 언제든지 이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만 유튜브라는 것이 일종의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하나 잡은 아이디어는 제가 책을 많이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책을 이렇게 읽고 나면은 스튜디오 앉아서 딱딱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책을 들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바로 말씀드리고 읽어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언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낼 수 있는가 그 시간을 제가 잘 가늠해 가지고 독서 클럽을 바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다니면은 제 생각에는 인간은 어떤 자신의 그 역량이 있는데 그 역량을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 그것을 좀 더 극대화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회적으로나 이런 제도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이 자신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냐 동기를 부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 개인의 노력과 그 사회의 정책이나 제도가 잘 이렇게 어우러지게 되면은 수많은 영웅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향 평준화를 향한 그런 사회로 가서는 안 되고 수많은 우리 속에 영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욕심이 참 많지 않습니까? 손재주가 뛰어나고 그리고 눈썰미가 뛰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자동차 부품 회사에 오래된 엔지니어들을 만나면은 초기에 일본 공장을 방문해가지고 그 눈으로 보면서 사진을 그 당시는 찍거나 메모를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라인 생산 라인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그냥 눈으로 본 것을 머릿속에 그냥 딱 넣었다가 몇 사람이 함께 가서 보고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가지고 복귀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상당히 사람들의 눈썰미가 뛰어난 거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런 물건을 만들거나 공기를 단축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한국은 지금 뭐 제조 환경이 많이 악화됩니다만은 사실 한국 사람들의 역량은 제조 강국이 굉장히 우리한테 잘 맞는 거죠. 예. 아주 속도감 있게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능력들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잘 맞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그런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점 같은 경우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점을 저는 항상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어쨌든 나라가 잘 살아야 돼. 잘 사는 것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은 그러면은 잘 살 수 있죠. 한국처럼 이렇게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라에서 사람들에게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보시죠. 뭐 부라는 것이 그냥 만들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부라는 것은 누군가 리스크를 안을 때 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장 큰 일이 뭡니까? 리스크를 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국가가 어떻게 부를 만듭니까? 국가는 그냥 세금 거둬가지고 있는 부를 나누어 갖는 것을 하는 데가 국가죠. 국가가 직접 부를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경제 주체가 부를 만들어내는 거죠. 부는 불확실성 속에서 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위험, 리스크를 감당할 때 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회가 갖고 있는 기업인이라든지 경영자라든지 그리고 경영인이나 이런 것이 희소한 자원이죠. 귀한 자원입니다. 그걸 굉장히 귀하게 얘기해야 되죠. 돈과 인력과 기술을 다 모아가지고 기회를 포착한 다음에 투자를 결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윤을 만들어내는 그런 종류의 경제 주체들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더 많은 부를 만들어내기를 소망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자유로움과 관대함과 그것이 허용될 때 나라도 잘 될 수 있고 부자들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드렸는데 좋으시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LA에서 며칠 머물면서 강의하는 동안도 여러분들에게 틈이 나면은 호텔에서도 하고 또 누가 좀 저한테 라이드를 제공하면은 또 좋은 장소에 가가지고 좋은 배경도 담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씩씩하게 헤쳐 나가시고 또 혹시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어려운 시기도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여러분의 길을 잘 헤쳐 가시길 바랍니다.